원샷 하신 거예요 지금? 와 여기 떡볶이집 맞아요? 완전 카페 같아요. 분식도 이제 분위기 있게 즐긴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이곳. 과연 떡볶이를 파는 곳이 맞는지 궁금한데요. 걱정은 그만. 이곳에선 원하는 떡볶이를 종류별로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급진 분위기에서 떡볶이를 혼자? 그건 아니야. 오늘의 초대 손님. 생방송 제주가 좋다의 안방마님 서현미 아나운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가 있어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떡볶이, 오늘 떡볶이. 급해. 떡볶이 시켜요, 떡볶이. 떡볶이요, 떡볶이. 사이즈 제일 큰 거. 매피 한 돌. 제일 매운 거. 토핑은? 만두, 치즈, 떡볶이, 고구마 그리고 차돌박이까지 다 먹고 나서 볶음밥 콜. 콜. 여러분이 원하는 떡볶이 무엇이든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진 않네요. 네. 크기에서부터 맵기 강도, 추가되는 토핑까지 원하는 대로 골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즉석 떡볶이. 저희 집 떡볶이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육수하고 소스입니다.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하고 있고요. 배합을 잘해서 잘 저어주고 나서 이건 하루 정도 저희가 숙성을 시킵니다. 육수는 직접 키운 무하고 저희 떡볶이 들어가는 어묵을 3시간 이상 끓여서 만든 육수입니다. 싱싱한 채소와 각종 토핑 위에 육수와 소스를 적당히 끼얹어주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즉석 떡볶이 완성!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셰프가 직접 만들어주는 떡볶이로도 유명한데요. 고소한 크림 맛이 일품인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홍합, 게, 새우 등 각종 해산물과 칠리 소스가 어우러져 맛을 내는 시푸드 칠리 떡볶이까지. 기본이면 기본, 퓨전이면 퓨전. 원하는 대로 골라드세요. 드디어 나왔다. 그러니까 엄청 기다렸어.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연미 씨가 토핑으로 추가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부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고기도 있고. 떡도. 네. 떡도 많고 이렇게 굵은 떡 봤어요? 항상 이런 전골 떡볶이를 먹을 때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뭐야? 뭐냐면 일단은 면부터 먹어야 돼요. 면부터? 굴기 전에 면부터 먹고 그 후에 이제 야채부터 샤브샤브를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저 또 왜 이러죠? 떡볶이 네. 봤어요.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요. 너무 맛있겠다. 어때요? 이게 매운맛과, 우리가 아까 매운맛 시켰잖아요.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네, 이게 한번 먹고 끝낼 수 없는 맛이에요. 멈출 수 없는 맛. 자, 저는 이 차돌박이 고기랑 떡을 같이 먹을게요. 맵네요. 저는 떡볶이에 차돌박이가 들어간 건 처음 봐요. 진짜 맛있어요. 그게 한 번에 다 들어가요? 네. 차돌박이 맛이 너무 좋아. 그래요? 떡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내가 원래 저렇게 얌전하게 먹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차돌박이가 어우러지는 취향저격 즉석 떡볶이부터 까르보나라 떡볶이, 시푸드 칠리 떡볶이까지. 연미 씨랑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있으니까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수다 떠며 먹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때론 같이, 때론 따로따로, 취향 따라 골라주세요.